여러분들 하십니까? 예. 자, 비가 계속 오고 있는 그런 날이고, 이런 날 이제 컨디션 조절하기도 쉽지 않고, 예, 그러니까 이게 여름이 되면 장마도 있고요, 날도 무덥고, 예, 그래서 이게 공부할 때 집중력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고, 몸의 컨디션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체력 싸움이에요. 체력이 떨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예, 그러면은 뭔가 듣고 있어도 보고 있어도 잘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불현듯이 그 생각이 나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어야 되나, 뭐 이런 거.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그냥, 그죠? 예. 근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예, 10월은 계속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뭐 정리는 또 해봐야죠, 뭐. 예. 우리가 이제 그, 45페이지 하시잖아요. 자, 45페이지 가시면 거기 12번에 부동산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어요. 예, 거기 보시면은 1번에 부동산의 신규 공급은 일정한 시점에서 측정되는 절량 개념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측정되는 유량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거기 보면은 12번에 유량으로 주택에 대한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신규 공급 또는 신규 주택 공급량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주택 거래량. 우리가 지난번에 그 유량 변수 얘기했을 때 인구 변동분 이런 거 얘기한 거 기억하시나요? 주택 보급률. 예. 그래서 주택 보급률은 절약 개념이고. 그래서 이제 주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뭐 이런 것 등은 이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절약하게 되면 주택 뭐가 있어요? 재고량. 예. 그 다음에 주택 보급률.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 용어 나오면 정리가 이렇게 툭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고 이제 신경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4번에 보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주택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임대주택의 공급은 직접 개입 사례에 해당이 돼요. 그죠? 그래서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에 대한 구별은 하고 있으셔야겠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알아두실 거는 민간 임대주택 있잖아요. 여기에 임차자들이 있죠. 임차자들은 대부분 수요 비탄력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왜 비탄력적으로 될 수밖에 없냐면 임대주택을 대신할 만한 뭐가 없어서, 예,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들이 임대를 올리거나 아니면 보증금 올리더라도 그걸 올려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정부가 뭐를 공급해 주면요. 그렇죠. 공공임대주택을 정부가 만약에 공급해 주면은 이게 민간임대주택에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대체제.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대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수요를 보다 탄력적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임대인들이 조세를 전가할 때 조세 전가가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면 주택의 공급 규모가 커지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 생산 단가가 낮아져서 건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예,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또 배워보셨을 거예요.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요, 이게 감소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기업에서 생산을 늘릴수록 무슨 비용이 평균 비용. 그러니까 평균 비용이라는 건 단위당 생산 원가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단위당 생산 원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건설 비용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을 준 거죠. 개별성은 공급을 비탄력적이고 비독점적으로 만들어준다 그랬을 때, 이게 개별성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 공급을 우리가 독점적으로 만들어주죠.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부증성에 의해서. 위치에 공급이 된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부동성에 의해서. 예, 그래서 그런 성질로 출제를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죠. 1번에 보면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게 되면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겠죠. 예, 근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1번 지문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요. 또는 소득이 증가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것도 공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얘도 수요가 예, 그러면 거래량은 늘어나겠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바꿔서도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5번에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 비해서 장기에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예, 요 기간에 대한 거는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아요. 예, 장기가 더 비탄력적이 된다는 거. 예. 왜 조직원들이 들어오시는 줄, 뭐 이렇게 쭉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2번 지문에 보면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 있죠. 예, 표현에서 만약에 이제 지문에서 언급이 됐었을 때요. 완전 뭐라고 나오면요. 탄력적이라고 나오면 균형 가격하고 균형 거래량이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완전 탄력적이라고 나오면 얘를 먼저 보는 거예요. 왜냐, 완전 탄력적이면 뭐가 불변이에요? 예, 가격이 불변이니까 얘를 먼저 보는 거죠. 얘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변했다 그러면 얘는 틀리는 거니까. 이거부터 확인하는 거고.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나오면, 예, 그러면 얘는 양을 봐야 돼요. 그죠? 예. 얘가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문을 판단하는 속도가 조금 빨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4번에 보면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렸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 변화율은 어떨 때가 크다? 예, 비탄력적일 때가 커요. 그래서 이제 주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그거예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에 따라서 가격의 변화폭의 크기가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원래 이제 균형 상태를 가정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가정이죠.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의 움직임에 따라 가격의 크기가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럴 때 여기에다가 선을 하나 이렇게 새로 그리면 이렇게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또 주어지죠. 그러면 얘가 탄력적이라 할 수 있고 얘가 비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이면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여기까지 증가해요. 그래서 늘어나는 폭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가격 상승폭이 크다라고 할 수 있고요. 얘가 탄력적이라고 그러면 여기까지 공급이 증가해요. 그럼 늘어나는 게 양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가격의 상승폭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얘가 비탄력적일 수도 있고 탄력적일 수도 있잖아요. 어떨 때?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지는 이유. 이게. 이럴 때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죠. 예,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보면 먼저 이거는 시험상에서는 잘 안 써요. 측정 기준이 되는 단위 시간 있죠. 이게 단위 시간이라는 게 이제 뭘 얘기하냐면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제품이 만들어질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 측정 기준이 되는 단위 시간이 여러분들 아시죠? 초 단위로 할 수도 있고 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시간 단위로 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양의 크기가 틀려지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기면 비탄력적이고요. 이게 만약에 장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만약에 시간 단위 있죠. 시간 단위를 측정 기준으로 삼게 되면은 우리가 불과 몇 시간 뒤에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고 확인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걸 만약에 연 단위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은 공급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측정 기준에는 단위 시간이 짧으면 비탄력적, 길면 탄력적이죠.
그 다음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죠. 요거는 물건 하나를 만들어서 생산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죠. 이게 짧으면 어떻게 돼요? 탄력적이고요. 이게 길면은 예, 비탄력적이 되죠.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면을 생산할 때 걸리는 시간과 주택을 생산할 때 걸리는 시간을 보면은 얘가 더 많이 들죠. 기간이. 그러면 얘가 비탄력이란 얘기죠. 거기에 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의 수요가 증가할 때 주택 공급은 쉽게 못 늘린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상승폭은 어떻게 돼요? 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이거는 잘 써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왜냐하면 이걸 측정 기준이 되는 단위 시간을 주게 되면 학생분들이 그거 뜻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표현은 잘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1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단어 하나에 오랜 시간을 생각하게끔은 유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예, 거기서 틀린 거는 4번이 된다는 거 예,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14번 문제가 있죠. 부동산 수요와 공급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거기 1번에 보면 부동산 수요는 유효 수요의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사만을 의미한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가끔 언급이 돼요. 14번에 우리가 이 부동산 수요라는 것은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무슨 수요예요? 예, 유효 수요죠. 그러니까 특정한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욕구나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구매력 또는 지불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감정평가 쪽에서는 가치 발생 요인이라고 아시나요? 가치 발생 요인. 네. 제목대로 재화가 가치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구비되어야 될 조건이 있죠. 몇 가지 있었어요? 모르면 몇 가지? 그죠? 네 가지 있다니까요, 거기도. 아까 웬만하면 네 가지라니까요, 웬만하면. 왜 그거를 얘기하냐면, 시험장에 갔을 때 뭔가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 뭔가 단초가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자꾸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지대론 싫어하시죠? 입지민 공간구조론 가셔가지고. 에? 아니, 그게 이제 가시면, 일단은 이렇게 지대로는 가게 되면 누가 생각이 나요? 그 다음에, 알론소, 마샬, 그 다음에 파레토. 그죠?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도시공간 구조 이론 가면 버제스. 그죠? 호이트, 해리스하고 울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쪽에 입지론 가면은 베버, 레쉬, 그죠? 크리스탈러. 그 다음에 레일리. 그 다음에 컨버스. 그 다음에 허프.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애들과 일단은 제모 학자들 이름이라도,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시험 볼 때까지만 친구로 지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얘들하고 톡은 주고받을 수 없는데, 그래도 뭐, 친해져야 되잖아요? 일단은 제목이 이름을 적고 난 다음에, 리카도의 무슨 지대, 차액지대, 튀넨의 위치지대, 마르크스의 절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리카도의 차액지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가장 중시한 게 비옥도였지. 이런 식으로 해서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이런 보기라고요. 그러면 계산 문제 세개 푸는 것보다 얘네가 훨씬 인간적이지 않나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 얘네를 미워하시는군요. 예. 그래도 그런 식으로 자꾸 해보시면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요. 건축비의 하락 등 생산 요소 가격의 하락이 있죠. 예. 공급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니까 틀린 거죠.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거는 얘는 곡선이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시키는 요인이 생산 요소 가격의 하락이니까 해당 재화의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곡선이 이동하는 거. 그럼 3번도 소득이 변하는 거잖아요. 소득이 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를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인구의 증가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죠.
예,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야겠죠. 예, 그래서 5번에 가게 되면 기술의 개발로 이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있죠. 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이렇게 해놨잖아요. 작단 얘기가 뭐예요? 그렇죠. 비탄력적이죠. 그럴 때 균형 가격의 하락폭은 커지죠. 근데 양의 증가폭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비탄력적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그냥 이런 표현이잖아요. 공급이 증가할 때이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그죠? 가격의 상승폭은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앞에다가 하나를 더준 거예요. 얘가 증가하는 이유가 뭐가 발달해서 건축 기술의 발달로 뭐가 얘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항상 공급이 증가할 때 이렇게만 했다가 뭔가 앞에가 단어가 하나 더 들어오니까 이건 또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아니죠. 이게 얘가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하락하는 거죠. 얘가 하락하는데 얘가 그 비탄력적이면 더 크게 하락하는 거죠. 근데 얘가 만약에 감소했다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때 비탄력이면 더 크게 상승하는 거죠. 얘가 알려주는 거죠. 앞에서. 그러니까 얘가 더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양의 변화가 어떻게 돼요? 적단 얘기죠. 비탄력. 탄력적이면 양의 변화가 어떻게 돼? 크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문장이 나왔을 때 이런 요령으로 대입하시게 되면 얘가 가끔씩 작년도 가장 이걸 이런 유형에서 답으로 유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으시면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15번에 보시면은 이 수요와 공급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2번 지문에 보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죠.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죠. 상승할 때 공급이 비탄력이면 더 크게 상승하죠.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다음에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은 이전에 비해서 비탄력적이 되겠죠. 근데 이제 공급에서 가장 잘 나오는 표현이 있죠. 이 공급을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준다 그랬을 때 거기 나왔지만은 각종 뭐가 있어요? 규제. 이런 표현 잘 쓰고요. 그다음에 단기하고 장기 있죠. 예. 단기는 비탄력적이니까 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토지 공급이 있죠. 예, 공급은 비탄력적 또는 완전 비탄력적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이런 표현을 잘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 두시게 되면 공급에서 나오는 거는 뭐 어느 정도는 구별할 수 있죠. 4번에 보면은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여부 있죠. 균형 가격의 상승 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증가폭에서 결정이 되고요. 양은 증가하겠죠. 그렇죠? 둘다 증가하잖아요. 둘다 증가하면 일단 증가는 확실한데 어느 게더 많이 증가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죠.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면 초과 수요니까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하면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은 하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번에 보면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이 있죠. 예,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진다,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비탄력적이 아니라 어떨 때? 탄력적일 때. 예, 그 얘기는 예, 거기 보시면은 뭐가 변하지 않을 때? 이렇게 수요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요.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그러면 기울기가 급하죠. 비탄력이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가 요 정도. 예. 근데 얘가 탄력적이잖아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은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는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공급이 탄력적일 때 커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뭐,
지난번에 경제적 순손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리해 봤고요. 요약집에도 경제적 순손실에 대해서 기본서에도 명시가 돼 있어요.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것은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가 위축이 됐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를 위축을 시키는 대표적인 게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세금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했을 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그 손실은 커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가서 보시게 되면, 뭐, 문제는 미리 다 풀어갖고 오신 거겠죠? 그래요. 한번 저기, 우리 7월 중순이죠. 예, 자료가 이제 한번 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자료가 주어져 있을 때 자료를 받으셨는데 답하고 해설이 있으면 그냥 복습하시라는 얘기고, 봤는데 답하고 해설이 없어요. 문제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수업 시간에 풀어본다는 얘기고, 그럼 물어본다는 얘기죠. 1번 답이 뭐냐, 2번 답이 뭐냐, 이게 물어본다는 얘기고. 그렇죠? 오늘날 왔는데, 어, 자료가 오늘은 없네? 그랬을 때 그날은 시험 보는 날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아, 오늘은 아니죠. 간만에 비를 맞으면서 학원에 왔는데, 느닷없이 오늘 같은 날 시험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또 반발이 심하니까. 그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진짜 이게 요즘 그 강의 이거 문제 풀이하러 다니면요. 진짜 중간중간에 울컥할 때가 있다니까요. 네? 왜 울컥하냐면, 아니, 우리 지난주에 이거 총론 이거 하잖아요. 이걸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까먹고 있냐면, 많이 봤거든요. 그나마. 공부해야지 그러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총론이잖아요. 걔만 손때가 묻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는 자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 몇 달 안 본 거예요. 안 보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가서 선생님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모든 학원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9월 달에 모의고사 보면 여기서 많이 틀리고 가요. 이 세 문제 주는데. 에? 제가 나중에 동형 모의고사 문제를 드리면은 40문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배열에 맞춰서 드리는 거예요. 총론은 세 문제. 경제는 한 다섯 문제, 그 다음에 시장론은 한 네 문제, 정책도 네 개에서 다섯 개, 투자론은 한 여섯 개, 금융은 한 다섯 개, 개발 쪽은 개발 이용 관리 마케팅은 한 네 문제, 간평은 여섯 문제, 이렇게 맞춰서 준다고요. 그죠? 맞춰서 주고, 그리고 긍정형하고 부정형 있죠? 최소한 50대 50으로 준다고요. 원래는 실전에서는 이게 한 8대 2 정도로 긍정형을 많이 내달라고 주문을 하는데, 긍정형의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거예요. 부정형보다는. 그래서 요즘 패턴을 보니까 한 50대 50에 대한 비율로 주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연습이 돼야 돼요. 그게. 물론 계산 문제도 한 9개는 넣어드려야 돼요. 구성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산 문제를 뺄 수는 없잖아요. 예, 계산 문제도 넣어드리는데 여러분이 연습하시는 거는 계산이 안 되면 계산에 대한 거는 빼더라도 이론만 한번 쭉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31문제를 풀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그렇죠? 그걸 확인해 봐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40문제를 40분에 풀 때는 빡빡할지 몰라도 31문제를 40분에 푸는 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 동형 모의고사 할 때 연습을 다 해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때 될 때.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 푸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오셔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예요. 먼저. 에? 그러니까는 이렇게 시차를 두고 들어오시면은 푸는 시간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럼 곤란해진다고요. 그죠? 에, 그래서 원래는 학원 쪽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시험이 9시 반부터예요. 9시 반. 그래서 9시 반부터 원래는 출발한다고요. 모의고사 9시 반부터 풀어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아이들 뭐 학교 보내거나 뭐 하다 보면은 9시 반까지 오는 게 너무 타이트하다 그러면 학원에서 이제 10시 기준에서 하라고 그러면 10시부터 해서 몇 분 주겠어요? 한 40분 줘요. 40분 주고 10분 휴식 기간 갖고 그다음부터 이제 프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40문제 전범위를 풀려고 그러면 이게 빡빡해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40문제 가지고. 그래서 한 2회차, 3회차 정도 가게 되면 표현이 조금씩 익숙해져요. 왜냐하면 물어보는 내용들이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좀 나아질 거예요. 예, 네, 그 다음에, 아, 그럼 낮아야지. 그러면 안 낮으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낮아야지. 네?
자, 16번에 가시면 시장의 균형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옳은 거를 물어봤어요. 1번에 보면 수요와 공급이 동일하게 증가하죠. 예, 그러면 가격은 불변이겠죠. 양은 어떻게 돼요? 증가해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죠. 예, 그러면은 일단은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잖아요. 그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었죠. 예, 균형 가격이 상승할 때 있죠. 그죠? 예, 상승할 때는 수요가 뭐 하거나 공급이 감소할 때. 그러면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양에 대한 거는 우리에게 데이터를 줘야 되죠. 증가가 큰지 감소가 큰지. 증가가 크면 양은 늘어나는 거고. 그죠? 감소가 크면 양은 줄어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구별하시게 되면, 그래서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면 가격은 하락하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예, 일단 상승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거기 4번에 보시게 되면, 이 어떤 상품에 대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있죠.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갖는다고 그랬죠.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선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우하향하는 곡선은 이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거기 주어진 거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지만 양은 불변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 표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17번을 가보시게 되면, 원룸주택 신축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을 때 원룸주택 임대료의 변화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설명한 것 중에서 옳은 거를 물어봤죠. 예. 이게 이제 단기하고 장기라는 개념, 기간 개념을 경제학에 도입한 사람이 이제 알프레드 마샬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경제학 강의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냈던 사람은 마샬이 최초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리카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리카도 같은 사람은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라기보다는. 그래서 예전에는 그 경제학을 뭐 했던 사람들이 주식 투자도 하고 중개인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순수하게 경제학자로서, 예, 그래서 경제 이론을 이 강의를 해서 어떤 이제 수익을 냈던 사람이 마샬이 최초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위대한 경제학자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완전 경쟁 시장 있죠. 예, 그것도 마샬에 의해서, 예, 마샬이 속한 학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완전 경쟁 시장,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경제학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근데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주택의 신축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예, 그러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야 되는데 단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는 임대료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공급의 변화가 없으니까. 근데 장기에는 공급이 늘어났겠죠. 예, 그러니까는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하락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기는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게 공급은 크게 변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수요는 불변인데 공급도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장기에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늘었으니까 임대료는 하락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보시게 되면, 예, 부동산 시장의 균형에 관한 내용 중에서 올바른 거를 고르라고 했어요. 그죠? 자, 초과 수요하고 초과 공급 아시죠? 초과 공급은 가격을 하락시키고 초과 수요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니은에 보게 되면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있죠. 예. 그러면 이 상태는 초과 수요예요? 초과 공급이에요? 예, 초과 수요면은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상승해야겠죠? 예. 그래서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그랬으니까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공급의 증가가 수요의 증가보다 큰 경우 있죠? 예, 그러면은 이 상태는 무슨 상태예요? 초과 공급이면은 가격은 하락하겠죠? 양은 늘어나겠고.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편이겠죠? 그 다음에 리을에 보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죠. 예, 그러면 새로운 균형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해야겠죠. 양은 어떻게 돼요? 예, 변화를 할 수 없죠. 그래서 미음에 가면은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 경우 있죠. 새로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고 그랬을 때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게 되면은
그죠? 새로운 균형 가격은 불명확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올바른 건 뭐가 되겠어요? 기억하고 디귿하고 두 가지가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더라.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시게 되면 19번 있죠. 예. 우리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은 아파트 시장이라고 그랬죠. 이게 균형 상태라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할때 다음 중에 옳은 거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아까 해드린 것처럼 균형 가격이 상승할 때는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뭐할 때? 감소할 때.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해야겠죠. 상승하고 양은? 양은 변화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툭 튀어나오는 애 있죠. 길게. 걔가 답이죠. 그러니까는 이 균형가량은 그 변화를 알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기출에서 이런 형태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아는 사람은 쓱 봤을 때 가격은 상승이고 양은 변화를 알수 없다고 그랬을 때 양은 변화를 알수 없다는 지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바로 찍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쪽에서 이론을 내더라도 반드시 어렵게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실력이면은 무난하게 풀수 있게끔. 조금 더 지나시면 아직 그 실감을 못 하시겠지만 9월에 동영모의고사 한 2회차 정도 풀고 나면은 실력이 부쩍 늘어요. 예, 그때는 왜 늘어나냐면 그동안에 이제 들었던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직은 내가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돼서 돌기 시작하게 되면 웬만한 단순한 이 문제들은 답이 보여요. 바로 찍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에 이제 맞춰가기 시작해요. 40분이라는 시간 안에 40문제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돼요. 어쨌든,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이 좁은 바닥에서 이거 돼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잘못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쇼핑을 못하고 저기 주변에 있는 광역시로 간다든가 뭐 이래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꼭 되셔야 돼요. 코로나를 뚫고. 그죠? 예. 참.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합격하잖아요? 예, 그러면 아주 끈끈해져요. 전장터에서 살아나온, 예, 전우애 같은 이런 동지의식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그걸 뚫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힘내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제는 뭐 이렇게 남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예. 7월 달 들어왔을 때, 아, 7월 달도 끼어달라고 막 얘기했었어요. 7월 1일 날 다른 학원에서 얘기했더니 한달 남아있다고. 근데 벌써 중순이잖아요. 그쵸?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이 그 시험장이 들어갈 때 전장터에 내보내는데 빈 총만 들려서 내보내겠냐고요. 총알도 들여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쏘고 올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자, 20번에 보시면 현재 아파트 시장이 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할 때 아파트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물어봤죠. 첫 번째 조건이 아파트 건설 시 원자재가 되는 시멘트의 가격이 급등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공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근데 빌라는 아파트의 대체재인데 빌라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대요.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러면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겠죠. 양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19번 문제를 유형을 형태를 바꾼 거죠. 20번으로. 그러니까 19번 형태로 나오든 20번 형태로 나오든 예, 우리가 아, 이게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걸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만 있으시면 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21번서부터 계산 문제가 몇 문제 있는데 자, 확인해 보시게 되면, 근데 항상 이 균형 가격 하에서는 뭐가 일치해요? 쇄량과 뭐가? 예, 공급량이 일치하죠. 그러니까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얘를 구해야 돼요. 가격을.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수요 함수가 100-2P죠. 예. 근데 공급 함수가 10 플러스 4P에서 예, 거기 보면은 뭐, 예, 수요 함수가 80-3P로 변화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80-3P라는 얘기는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한다고 그래서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럼 변화전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등호를 기준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부호가 바뀐다고 그랬죠. 예, 마이너스 2p가 넘어가면 플러스로. 여기 10이라는 건 플러스 10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좌변으로 넘어가면은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러면 100 마이너스 10은 4p 플러스 얼마? 2p. 두 개 더하면 6p죠. 그럼 얘가 90이죠. 그럼 양쪽을 6으로 나누란 얘기죠. 예, 그러면 p가 되고 얘는 얼마? 15. 그럼 얘가 구해졌잖아요. 그러면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2 곱하기 15면 30이죠. 그러면 얘가 70 나오죠. 그럼 얘가 70이라는 얘기는 공급량도 70 나와야 되죠. 그러면 4 곱하기 15 하면 얼마예요? 60. 더하면은 얘도 70. 그러면 양은 얼마가 되겠어요? 70. 근데 이 상태인데 그 수요 함수가 변한다는 얘기죠. 80-3P로. 그렇죠? 예. 그러면 80-3P는 10 플러스 4P하고 같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7P. 80에서 10을 빼면은 70. 그럼 P는 얼마? 예, 그러면 양에 대한 거. 이게 3 곱하기 10의 논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 곱하기 10이니까 얘는 50이 나오겠죠. 그러면 15에서 10이니까는 예, 5만큼 줄어들었고 양은 얼마? 20. 예, 그래서 답은 이제 3번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22번에 보시면은 그 수요 및 공급 함수가 900-p하고 2p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1200-p로 변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요런 부분에서 암산 수준으로 계산이 혹시 가능하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수요 함수는 900-p, 공급은 얼마예요? 2p. 그럼 넘어가면 몇 p예요? 3p가 900이라는 얘기죠. 그럼 p는 얼마? 예, 3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요 p가 300이라는 거를 구했죠. 그럼 얘가 2 곱하기 얼마? 300이니까 양은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1200-p로 바뀌죠. 그러면 넘어가면은 몇 p? 3p. 그럼 3p가 얼마? 1200. 그러면 p가 400. 그러면 얘가 400이라는 게 구해진 거죠. 그러면 2 곱하기 400, 1200에 400 빼면 양은 얼마? 800. 그러면 가격은 300에서 400으로, 양은 600에서 800으로 이렇게 가겠죠. 예,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 이렇게 되겠죠. 뭐 구별하는데 뭐 별 어려움이라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계산할 때 난이도는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딱히 이렇게 어렵게 주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3번의 문제를 보셨을 때 암산 수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있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공급량이 3P잖아요. 1200-P잖아요. 그러면은 P가 4P가 1200이죠. 예, 그러면 P가 300이죠. 근데 1600-P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4P가 1600이니까. 그러면 400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가격은 얼마? 100 상승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그냥 암산 수준으로 내가 풀어낼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론을 다 푼 다음에 이런 문제는 도전해봐도 돼요. 이런 난이도 정도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식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가 많이 걸리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암산 수준으로 이렇게 쭉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계산이 취약하신 분들이 있죠. 예, 그분들은 계산 문제가 많을수록 문제집이 좋다고 생각해요. 계산이 취약하니까 반대적으로.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본인은 계산이 안 되면 계산에 대한 것에 집착을 하지 말고 이론을 더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4번에 가게 되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탄력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죠? 탄력성에 대한 개념. 탄력성은 또 계산 문제도 어떻게 돼요? 많이 언급이 돼 있죠. 그것도 우리가 해봐야 되니까. 자, 잠깐 쉬었다 한번 해보시죠.